안녕하세요. 실용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단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윈도우 11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죠. 정식 출시가 되어서 업데이트 하신 분이 많던데 이 윈도우 11의 게이밍 성능은 과연 윈도우 10보다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조님, 앞에 게임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게임들 보니까 또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의도해 놓은 겁니다. 앞에는 차이가 좀 나는 게임을 몰아뒀고 뒤에는 차이가 별로 없거나 조금 차이 나는 애들을 놔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자, 일단 숫자를 보고 얘기합시다. 꽤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앞에 게임 보시면 GTA 5 같은 경우에는 이거 4K로 돌린 게 이유가 있는데 프레임이 185가 넘어가면 버그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프레임 출렁이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4K로 돌렸는데 4K로 돌려서도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윈도우 11 대비 윈도우 10이 확실히 좀잘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롤도 윈도우 11 대비 윈도우 10이 잘 나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최소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윈도우 10이 잘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버워치에도 차이가 좀 나요. 그나마 패치 전에는 차이가 좀 컸는데 패치하고 난 뒤에는 좀 좁혀지긴 했네요. 디비전도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윈도우 10이 잘 나옵니다. 그럼 윈도우 11이 잘 나오는 게임 뭐가 있나요? 레데리, 엑소더스, 토탈업은 비슷한 것 같고, 툼레이더 정도는 잘 나온다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잘 나오는 게임은 또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뭐 2프레임, 4프레임, 2프레임, 4프레임 뭐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못 나오는 게임은 10프레임, 50프레임, 10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좀 차이가 크죠. 그러니 제가 아직 10가지 게임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윈도우 10이 잘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뭐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의로 10개 뽑은 게이 정도면 결국은 뭐 100개를 가져와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윈도우 11은 게임 프레임이 좀덜 나옵니다. 성준님, 제가 컴퓨터 좀 알아서 그러는데 그 윈도우 11 좀덜 나오는 거 성준님이 패치 버전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이 설치 USB를 현 시점에서 만든다면 258 버전으로 만들어져요. 258 버전은 버그가 있는 버전입니다. 어떤 버그가 있냐면 L3 캐시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CPU 성능이 좀 떨어지는 버전이에요. 이 버전도 제가 사용을 했고 그럼 이거 해결되는 버전은 뭔가요? 282 버전. 282 버전은 그 캐시 지연이 해결된 버전인데 근데 이 해결된 버전하고 비교해도 잘 봐봐요. 업 버전. 윈도우 10하고 이업 버전을 프레임을 뺀다 쳐도 와, GTA 5에서 5%, 디비전 1%, 레데린 지는데 롤은 11% 무려. 배그 2%. 토탈은 거의 똑같고. 오버워치 1%.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윈도우 10이 잘 나온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레데리 빼고는 대부분 게임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름 좀큰 폭으로 윈도우 10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레데리가 인기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저거 빼고 생각하면 대부분 게임에서 뭐다? 윈도우 10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9 버전하고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윈도우 패치 안 하신 분 많잖아. 받자마자 패치하셨어요, 수동으로? 안 하셨으면 이9 버전을 할 텐데 9 버전 윈도우 11에서는 사실상 레데리도 별 차이가 없고 대부분 게임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윈도우 12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지. 평균 잡아도 2% 정도 잘 나오는 겁니다. 에이, 소비님 뭐2% 가지고 그러세요. 별 차이도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차이 많이 나는 게임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11%, 6%, 4% 이렇게 막 차이 납니다. 아쉽죠. 11%면 그냥 그래픽도 한 단계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윈도우 11을 넘어갈 이유가 게이밍 유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준님, 왜 신버전이든 구버전이든 윈도우 11이 프레임이 좀안 나오나요? 그거는 AMD 시스템에서는 이런 버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잘한 버그가 많긴 한데 하나만 딱 얘기 드릴게요. AMD 시스템은 선어 코어를 먼저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게임을 돌리면은 보통 1, 2번 코어를 주로 갈군단 말이에요. 그럼 그 1, 2번 코어를 좀 고성능 코어로 자동으로 선정을 해줘서 좀더 높은 클럭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윈도우 11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윈도우 11 업그레이드하고 나는데 게임 프레임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윈도우 11 빠릿빠릿하고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윈도우 11이 조금 빠릿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확실히 부하가 적은 것들이 깔려있는지 좀 빠릿한 느낌이 있는데 게이밍에서만큼은 제 생각에는 윈도우 10이 아직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1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잠버그가 다 잡히고 난 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사실 이 영상 만든 거는 왜 만들었을까요? 네, 곧 있으면
그 12세대 나왔을 때 12세대는 윈도우 11이 강제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윈도우 10 가지고 기존 세대를 테스트하고 윈도우 11은 12세대밖에 안 쓸 건데 그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윈도우 10으로 테스트하는 게 기존 세대들은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12세대만 윈도우 11에서 프레임이 잘 나와요. 하여튼 요거를 미리 깔고 들어가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